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대한항공을 리뷰해볼 AP투자연구소의 전략팀장 이석현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1년 6월 14일 오후 4시 48분이고요. 종목코드는 003490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는 대한항공을 처음 접하시게 되는 분들을 기준으로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저의 영상과 비교해 봤을 때 내용적인 부분이 상당히 일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첫 번째로 양해의 말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상황에 변동이 있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 판단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양해의 말씀 올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대한항공의 차트부터 볼게요. 너무 오래전 차트를 보는 것까지는 의미가 없으니까 일단 요것만 딱 이제 놓고 보자면 이런 식으로 차트를 한번 그려볼 수가 있겠는데 자, 대칭 삼각형 패턴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막 수렴과 이격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힘이 쏠릴 대로 쏠릴 이후에 위로 한번 방향 한번 튼 다음에 한번 씌워줬다가 강하게 거래량 씌워지면서 위로 상승하는 그런 전형적인 패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오히려 신기하단 말이에요. 왜 코로나 때문에 하늘길이 다 막혀가지고 대한항공이 힘을 좀 못 받을 텐데 이게 2020년 1월이란 말이에요. 3월쯤에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주가 다 빠질 때 이때도 빠진 건데 오히려 이게 패턴이 만들어져 가지고 위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게 왜 이러는 거냐라고 한다면 한 이제 한 9월 2020년 9월쯤부터 백신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이제 스물스물 나와요. 뭐 이제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에서 이제 백신 만든다 뭐 이런 얘기를 나오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백신 계약을 체결을 하고 또 그 화물 운송을 누가 할 거냐 대한항공이 한다 이렇게 되니까 그 기대감 때문에 쑥 이제 많이 오른 거고 그리고 이제 백신을 사람들이 맞게 되면은 코로나가 이제 종식이 될 가능성도 이제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기대감으로도 이제 많은 폭으로 이제 상승을 하는 모습으로 이제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대한항공 지금 이제 실적 한번 보시면 매출액이 거의 13주에 육박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7조대로 이제 훅 떨어졌어요. 왜냐면 이제 여행객들 자체가 화물하고 여행객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하나가 이제 소거돼 버리니까 화물만 남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 화물에서도 이제 백신 운송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화물 운송에 대해서 힘을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 대로 이제 매출 폭을 최소화시켰다라고 이제 얘기해 볼 수 있는데 자, 별도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오히려 당기순이익은 준 모습으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어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보통 이제 대한항공은 좀 돈이 안 되는 항로 같은 경우도 이제 정부 보조금 받고 이제 그 유지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하늘길 자체가 막히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구조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코로나라는 명분을 아예 그냥 끊기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당기순이익 적자폭이 준 거예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적자 계속 나는데 이거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정부 보조금을 받으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 당분간은 저는 지금 이 대한항공의 어떤 이런 상승 랠리가 이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지금 이제 아시아나항공도 인수하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내려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세 개 있는데 그 중에 두 개가 이제 합쳐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이격과 수렴을 반복해 나가는 상승 랠리가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이제 저는 판단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공매도 비율을 이제 한번 보시면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5월 3일부터 이제 공매도가 재개됐는데 그 이후로 이제 두 자리 비율의 이제 공매도도 한 번도 안 나왔고 0.16 정도의 비율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 이제 수급 매매 동향을 이제 보자면 금요일 날에는 이제 외국이나 기관이 쌍끌이매수 한번 보여줬지만 또 14일에는 또 약간 쌍매도 약간 보여주면서 하락폭 약간 보여줬지만 좀 일단은 이거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5일선 이제 지탱해주면서 위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아지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대한항공 한번 이제 자세하게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여객사업, 화물사업 그리고 항공우주사업도 이제 영위 중인 회사고 국내 경쟁 3사 대비해서 국제 여객 점유율은 21%, 국제 화물 점유율 35%에 이제 달하는 회사인데
한국공항이나 한진정보통신 이런 종속회사 보유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항공사를 운영하는 데 이제 필요한 것들, 그런 이제 것들을 이제 아웃소싱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회사 세워가지고 그것도 그것까지도 다 이제 매출로 소화시키는 모습인 것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회사의 전망 보시면 19년 대비해서 2020년 소비 지출 금액을 딱 보자면 여행업은 마이너스 83% 엄청 많이 줄었죠. 그리고 이게 제일 커요. 어떻게 보면 이 대한항공 타격에. 예. 면세점이나 항공사 이런 것도 굉장히 좀 많이 줄었고, 관광기념품 이런 것도, 면세점 이런 것도 판매 이런 것도 입점해가지고 수수료 많이 받는데 이제 그런 것도 아예 못하다 보니까 아예 그냥 죽었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한 전세계적으로 1453조 원의 로스가 발생했다라고 하잖아요. 19년도 대비를 해서 20년도에.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렵다. 진짜 어렵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한편으로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거는 이런 식으로 좀 백신 보급이 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미 백신 보급이 다 돼서 이제 백신이 남는 나라들은 이제 기부를 한다고 하잖아요. 백신 같은 거. 예, 그런 훈훈한 모습도 나왔으면서 빠르게 상황이 나아지면은 또 항공 여객이나 이런 부분도 이제 상황이 나아질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 코로나 아니 저기 대한항공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시장에서 이제 혼자 매매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AP투자연구소 방문해 주시면 무료 추천 종목이 있어요. 요거 보시면 요런 식으로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 두 개 내지는 세 개 정도의 종목을 주시는데, 이렇게 한번 받아보시는 거 저는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무료방 들어가는 거예요. 카톡 친구 추가, 이제 무료방 들어가는 건데, 카카오톡 친구 추가 클릭이 있어요. 요거 이제 누르시면 왼쪽 화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채팅 참여하기 누르시면 오른쪽 화면에 뜨는데, 안녕하세요 라고 이제 말 한마디 남겨주시면 저희 상담자분께서 아주 친절하게 상담 도와주실 거예요.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